안녕하세요. 최공규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려야 될 영화가 있어서 나왔는데요. 11월 14일 날 출국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범수 씨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인데요. 이것이 꼭 보수파 분들이 꼭 보시고 성공시켜줘야 될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그 윤희상 박사가 독일에서 한국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해서 세뇌를 시켜서 북으로 보내가지고 북조선을 이렇게 이용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탈출한 오길남 박사가 자기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아주 눈물겹게 나오고 있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부조리함, 그러니까 북한의 나쁜 점, 그런 것들이 여실히 보여질 겁니다. 하지만 영화가 많지 않은 관에서 개봉할 겁니다. 현 정부에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영화니까는요. 그런데 그런 영화일수록 더 봐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봐주셔야만이 이 영화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목금토일, 11월 14일부터 목금토일 4일 동안 많이 봐주셔야 극장이 확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이 안 봐주시면 조용히 망하는 영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우파 영화는 만들기 상당히 힘드니까 꼭 11월 14일 날 체크해 주셨다가 목금토일 그 4일 안에 단체로 아니면 본 거 또 보고 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파 영화 화이팅! 화이팅! 자, 저기 부역자들이 만든 저기 우리 우파 영화 출구가 저기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 모두가 널 보고 있고 듣고 있어. 그 중에 네 가족 생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풀어놓고 보는 거지. 쓸모 있나 없나. 자네 빨리 자수시켜서 고향 땅에 데리고 가야지. 지옥에서 혼자 한번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나.